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2018년 하반기, BMW에서 과연 폭풍 할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리뷰이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된다면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은 해놔야 바로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겁니다. 2018년 9월, 9월 같은 경우에는 신차 구매를 하기 굉장히 어정쩡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9월에서 10월에 이제 그 연식이 바뀌어요. 수입차는 2018년형, 2019년형 이렇게 이제 형식 연도가 바뀌는 타이밍이 9월에서 10월이에요. 9월에서 10월이기 때문에 명절도 9월달에 있는데. 수입차 구매를 할때 bmw 를 내가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고민인데 2018년 형을 할인을 더 많이 해주고 2019년 형은 할인이 없다 혹은 2018년에 내가 할인을 받고 샀는데 2019년에 할인이 더 늘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아주 어정쩡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는데 저는 이제 신차 구매 경험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입차만 32대를 구매를 했고 2대를 또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차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뷰를 하려고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2018년 9월 할인을 지금 하셔야 이 정도 할인이 나가고 2019년형이 나오면 할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내가 만약에 차를 2018년식으로 샀어요. 샀는데 어이씨 한한달 정도 지나니까 2019년식 모델이 나왔는데 옵션이 노, 늘었다. 뭐 예를 들어서 X3를 내가 2019년식을 기다리다가 그냥 18년식으로 받았는데 2019년식에 반자율 주행이 기능이 들어갔다. 가격은 똑같더라. 혹은 가격 할인이 똑같더라. 뭐 이런 식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뭐가 손해냐. 이 부분에서 보면 2018년식 차량을 2018년형 그리고 2019년형 이게 두 대가 동시에 중고차 시장에 딱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2018년보다 2019년형 모델이 한 100만원이라도 더 받아요. 그러면 내가 살 때는 똑같은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 판매했을 때는 약한 100만 원 정도 최소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아니 내가 어차피 차를 한달 정도 더 탔잖아. 한달 정도 더 탔는데 100만 원이면 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야, 씨, 한 달만 더 있다가 샀으면 됐는데 내가 굳이 한달더 빨리 사 갖고 100만 원을 손해 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격에서 할인을 내가 18년식에 할인을 받았는데 19년식에 변한 게 없더라. 이럴 경우에는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옵션이 추가가 됐다. 아 이건 좀 짜증나거든요. 사실.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옵션은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구매를 했는데 2019년에 치명적인 옵션이 추가가 됐더라. 이럴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정쩡한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BMW 할인한다. 안 한다. 폭풍 할인을 한다 안 한다 이 논점에서 봤을 때 할인율이 늘어난다. 폭풍 할인을 한다. 이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 BMW에서 할인을 갑자기 막 늘릴 경우 이럴 때는 어 경쟁사 뭐 벤츠나 아우디 경쟁사 대비 BMW만의 경쟁력이 있는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높은 차량 순으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보면 첫번째는 bmw m760li bmw 7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양인데 v10이고 신차가격이 2억 2천2백 10만원 개소세 할인을 받은 가격이고요 현재 한 제가 알기로는 3-4천만원 정도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4천만원 할인을 받았다 그러면 1억 8천2백 10만원 근데 이게 할인율이 늘어서 한 1억 7천에 살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 어, 이 경쟁력이 아주 상당해요 원래 이 차의 그 비교 대상이 되는 모델은 벤츠 S63 AMG 정도가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12마력 91.7토크 M760 Li는 609마력 81.6토크입니다. S63 AMG는 2억 1620만원이에요. 신차 가격은 M760 Li가 더 비싼데 할인 적용을 하면 S560보다도 저렴하고요. S560은 1억 9천 9백 70만원입니다. S450 포메틱 롱바디 AMG 라인. 이 차량이랑 가격이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량이 1억 7천 190만원인데 BMW M760 라 i v 1 2를 1억 7천에서 1억 8천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면 가격적인 경쟁력이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s450의 경우에는 367마력 50.9토크 m760 li는 609마력 81.6토크 제로백이 무려 3.7초 괴물 같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할인 폭풍 할인을 한다 그러면 비싼 가격순으로 1번 m760 li m760 li가 작년도에 전체 판매대수가 88 이거밖에 안되고요 올해는 41대입니다 7월달까지 많이 판매가 되지 않는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BMW 640i GT 630d GT인데 640i GT가 지금 개별 소비세 할인 적용을 하면 1억 40만 원이에요. 1억 40만 원인데 현재 할인 가격을 적용을 하면 약 9,24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만약에 이 차량이 할인이 조금 늘어서 한 8천만 원대 후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벤츠 E350 포메틱 AMG 라인 뭐이 차량이랑 가격이 비슷한데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고 아주 차량이 좋거든요. 그래서 BMW 640i GT 그리고 630d GT 같은 경우에는 9,590만 원 가격에서 할인 적용을 하면 8,790만 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이 뭐한 8,5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640igt가 630dgt보다 메리트가 훨씬 좋아요 신차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엔진 같은 경우에는 40i 엔진이 더 비싸거든요 더 비싸고 훨씬 좋아요 판매 대수도 보면 630dgt가 현재까지 482대 640igt가 649대 더 많이 팔렸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6gt 아주 메리트 있다 그 다음에 5시리즈에서 보면 530i 럭셔리, 530i M 스포츠 패키지, 520i 럭셔리, 이 530i, 520i 요 모델들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벤츠에서 이번에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차가 하나 나왔어요. 벤츠 E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개소세 할인 적용을 해서 6,350만 원이에요 옵션이 아주 많이 빠져 있어요 BMW 520i랑 비슷한 수준이고 520i가 신차 가격이 6,330만 원이기 때문에 아니 520i보다 E300이 엔진이 더 높은데 가격이 엄청 비싸지가 않고 비슷한 수준이다 520i가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520i를 할인 적용을 하면 5천만 원 중후반대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할인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 그럼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2, 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 6,350만 원 기준을 잡았을 때 BMW 530i 럭셔리 트림을 할인을 적용을 해 버리면 실제 구매 가격이 비슷해지는데 530i 럭셔리의 반자율 주행을 비롯해 가지고 컴포트 시트 등 아주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좋다. M 스포츠 패키지는 거기에 옵션이 더 좋아요. 19인치 휠도 달려 있고 막 이것저것 많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530i와 520i는 경쟁 모델 대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MW 118d. 118d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이 3,640만 원의 해치백 차량인데 폭스바겐 골프 TDI가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벤츠에서도 A클래스가 이제 그 내년 상반기에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118D 가격에 살수 있는 수입 해치백 차량은 독보적인 데다가 할인을 하면 또 어마어마하게 하는 차량이 바로 118D예요. 어차피 BMW에서 2018년 남은 잔여 개월 동안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략을 짠다 그러면 118D와 320i, 330i 같이 풀체인지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음, 할인을 아주 많이 해서 판매를 해도 뭐 기존 구매 고객들한테 클레임이 많이 오지 않을 만한 차량 그런 차량 중에 1 순위가 이제 BMW 118d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볼 수가 있는데 118d가 작년도에 2,655대, 올해 1,483대가 판매된 차량이에요. 한마디로 연말에 전략적으로 할인을 막 해서 팔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BMW 118D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UV 중에서는 BMW X630D 1억 390만 원인데 실제 할인을 받으면 여기서 아주 좋은 가격 한 9천만 원안 되게 구매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면 BMW 6GT 30d 이 차량이 이제 조금 메리트가 없어지죠. BMW X6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다. 6GT 같은 경우에는 40i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BMW X6 30d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두세달 정도 있으면 빠르면 11월 12월 근데 제 생각에는 내년 1, 2월이 될것 같은데, X5와 X4는 풀체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고, X6를 보시는 게 낫겠다. 1년 후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MW X320D, X라인하고, M 스포츠 패키지. BMW X3는 신차가 풀모델 체인지로 신형이 나온 다음에,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차로 넘어가는 타이밍인데, 처음 출시부터 현재까지 할인이 없어요. 뭐한 200만 원, 300만 원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할인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이 19년형 모델로 나오면서 옵션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매하는 사람 성향에 맞게 조금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뭐 할인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5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럴 경우에도 2018년식은 할인을 해주고, 19년식은 할인을 안 해주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9년식으로 기다렸다가 구매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볼수 있는 차종은 BMW M5 M5가 이번에 나왔어요. 1억 4천 5백 10만원인데 M5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뭐 판매 대수를 늘리기 위해 bmw m5를 할인을 해준다 뭐1 2천만원 빼준다 그러면 어, 구매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개별 소비세 할인이 진행된 이후에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 자체를 구매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중고차 시장이 좋지가 않다 중고차가 막 이렇게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중고차가 점점 쌓여가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니 bmw 내가 6gt를 살라 그랬는데 할인이 800만원 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18년식 재고에 한해서 300만원 할인을 더 해준다 그랬는데 중고차로 내가 판매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2, 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과연 좋은 타이밍인가 라고 좀 점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2019년 640 igt를 8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할인을 늘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 경우에는 할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졌을 때내 차를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 내가 신규로 차를 구매했을 때 이득을 볼수 있는 할인 금액. 여기에서 이제 손익을 잘 따지셔서 구매를 하셔야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8년 하반기 bmw 할인 안 한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bmw로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중요한 타이밍이고 내년 상반기 올해 이제 신모델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신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벌써 막 할인을 막 엄청나게 주력 모델까지 해버리면 아무도 신모델이 나오자마자 사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니 뭐한 6개월만 있으면 할인할 텐데 못하러 내가 할인 안 받고 살 수가 있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뭐 bmw 118d나 아니면은 뭐 320i 풀체인지 되기 전 이런 차량을 할인하는 거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보는데 생뚱맞게 6gt나 x3 같이 풀체인지가 된지 1년밖에 안된 차량을 갑자기 막 뭐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할인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BMW 신형이 나왔을 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인을 하지 않는다. 할인을 해도 그렇게 막 매력적인 모델을 판매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해 봐야 1 시리즈, 3 시리즈 요 정도 수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7 시리즈는 전반적으로 할인이 좋습니다. 계속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2019년에 어떤 BMW 신모델이 나오느냐 이런 걸 보면 일단 3시리즈가 7년 만에 풀 모델 체인지로 인테리어까지 아주 럭셔리하게 기존 모델이 비하면 아주 럭셔리하게 변경돼서 풀 모델 체인지가 이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BMW 7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 그 다음에 BMW 8시리즈 8시리즈가 이제 새로운 라인업으로 나오게 되고요. SUV에서 BMW X2 그리고 X4, X5, X7 그리고 스포츠카 BMW G4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신차종이 나오기 때문에 2019년도가 BMW한테는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에 이런 분위기에 폭풍 할인을 할까 안 할까 이걸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폭풍 할인을 한다면 경쟁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아주 매력적인 bmw를 구매하셔라 모델을 딱 집어 드린다면 bmw m760 li bmw 640 igt bmw 530i 520i 그다음에 320i는 저의 성향에는 풀체인지를 기다렸다 구매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가격대와 지금 할인하는 가격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320i의 폭풍 할인을 기대해 봐라 라고 볼 수가 있고요 bmw 해치백의 118d suv에서는 bmw x6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차를 판매를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판매를 했을 때그 어느 정도를 받는지 수지타산을 잘 따져 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경쟁 브랜드에서 이제 2019년 아우디의 A6 가장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차종이에요. 그리고 지금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벤츠 이렇게 BMW의 경쟁사를 벤츠와 아우디로 볼 수가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우디 A6와 A7은 신 모델을 출시하고 나서 만약에 1월 달에 나왔다 그럼 뭐한 5-6개월 있다가 6월부터 할인 시작 이런 식으로 아주 공격적인 판매를 할것 같아서 아우디 만약에 A6나 A7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2019년 1월에서 6월 시즌보다는 7월에서 12월 시즌을 보시는 게 낫고 한 2019년 10월쯤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올 거예요 벤츠 E300 아방가르드 스탠다드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벤츠에서는 상당히 방어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18년 8월 수입차 판매 순위 세부 차종별 순위를 오토소닉스에서 아마 한 9월 10일에서 11월 정도에 업데이트를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이제 판매 대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경험으로 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오류가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BMW 폭풍 할인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한다면 어떤 모델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인가? 이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그 전에 제가 이제 예고 드린 대로 디젤과 가솔린, SUV와 세단 이 논점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소닉스 채널에 다양한 리뷰가 올라갈 거예요. 아주 많은 리뷰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꾸준하게 올라갈 거니깐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